헌터는 저희가 귀농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터 같이 든든한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입양을 해온 거예요. 그때 젖도 안 된 애를 방에서 그냥. 방에서 키우고 거기 헌터 거기 클 때까지 이렇게 같이 자고 같이 놀고 그러고 하고. 헌터가 점점 몸집이 커지고 실내에서만 지낸 것이 안타까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시골집으로 귀농을 결심한 부부. 하지만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주위 사람들의 항의. 왜 이렇게 무서운 개를 동네에 데리고 들어왔냐. 빨리 이 개를 치워라, 치워라. 이개 때문에 무서워서 이 앞을 지나다닐 수가 없대요, 노인분들이.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이 젊은 사람들도. 이웃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니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헌터의 일상을 한번 볼까요? 아우, 우리 감독님, 그동안 어깨 넘어 배운 방법을 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저 가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아이고, 심기만 건들고 말았네요. 확 달려드니 무섭네요. 오늘도 수고많은 제작진, 조심하세요. 헌터, 보호자한테는 한없이 착한 헌터. 엄마한테 와. 말도 잘 듣고 얌전해졌다 싶었는데. 헌터. 역시 순발력 좋은 우리 감독님, 나이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우리 제작진보다 보호자분이 더 놀란 표정인데요.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조용히 하라 그랬지. 계속 벌줘. 그만해. 이 덩치에 갑자기 들이대며 찢어대니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엄마 제리 와. 아저씨 이번에 봐준 줄 알아? 다음에 가차 없어. 외부인만 봤다 하면 이렇게 사납게 굴다 보니 정 많은 시골 마을에 이웃들의 왕래는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뿐만 아니라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무섭게 지저댄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주민들은 두려워한다고 하네요.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그렇다 보니 헌터의 이런 모습에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마을 주민 중에도 가장 피해가 큰 옆집 할머니. 볼 때마다 지저대는 헌터가 참 야속합니다. 걔가 누가 왔다고 불러. 아니 할머니랑 저랑 이야기하는 거에서 헌터는 그렇게 많이 다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세요. 그 내가 자꾸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다시 나를 이제 알아본다. 응, 그런 말 자꾸. 근데 오면 또 동네 어르신들이 헌터 때문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머니 어제 헌터 때문에 놀라셨지 아침에. 아유, 갑자기 또 지서 이 녀석이 안 짖다가. 아니 개를 안 짖는 약을 줘가 사다 매게. 아침 일찍 마을회관 가시던 길. 보자마자 달려들듯 짖어대는 헌터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는 할머니. 호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리는 양이 한 집 개를 한 마리씩만 키운단 말이야. 징해 죽겠어 참말로. 검은 개 때문에 놀라신 적 있으세요? 엄마 나를 물려줄 뻔했어. 여기 각시가 막 땡기다가 막 속을 땡긴 게 요것에서 걸려가지고 못 나왔어. 석가위 각시가 막 땡겼어. 돌을요? 무슨 근데 여기 개가 집이 개고 자가지 개고 하니까 무섭게 생겼어. 예, 조금 무섭게 생겼어. 암시를 알을 만큼 무섭게 생겼어. 아이고, 놀라셨겠다. 마침 또 눈치 없이 지저대는 헌터. 아유, 이 가까이 가긴 글렀네요. 자주 보면 익숙해질 것도 한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해요. 그 할머니들이 무섭고 하시니까 이제 할머니들 가만히 서 계세요 하면서 이제 겁내하시고 막 하면 사람 이상하더라고. 걔가 막 이렇게 겁내하면 더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나? 더 제가 포악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괜히 떨리고 해서.
나아지기는커녕 마을 어르신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그래서 길목에 있었던 녀석의 집도 잘 보이지 않는 뒷마당으로 옮기고 목줄도 만약에 사고에 컨트롤할 수 있는 단단한 줄로 바꿨다고 합니다. 제일 큰 걸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격성은 더 심해졌고 달려드는 힘과 마찰에 이 튼튼한 쇠줄도 벌써 몇 번을 교체했을 정도. 게다가 보호자 부부가 없을 때 사고도 한번 벌어졌다는데요. 저기 윗집 사는 할머니가 하필이면 이제 저녁 되는 시간에 그 할머니가 딱 아침에 회관에 가서 노시다가 저녁 시간에 한 6시, 7시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그때 마침 우리가 없었을 때 이제 풀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냥 그 세상에 태어나서 할머니가 그래서 처음으로 걔한테 그렇게 빌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발 걔야 나한테 오지 말고 저리 가. 제발 부탁이야. 막 하면서 할머니가 엄청 무서웠고 혼났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조금 하루 동안 몸져 누우셨대요. 놀래가지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왔건만 결국 일을 내고만 헌터. 이러니 마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보호자 역시 이웃들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항상 죄송해서 어머니께 우리 헌터 때문에 시끄럽고 그래서. 그럼 또 어디 갖고 가려고? 옆에 있지. 그대로 산다. 세상에 어머니 같은 분이 어딨어. 다른 분이었으면 맨날 싸움 났을 건데. 에이, 감사해요. 걔가 짓으면 시끄럽긴 하지만 누가 무라하게 지가 짓는 건 내가 말 못하지. 감사해요. 항상. 그리고 우리 헌터 잘 부탁드려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묶어놓은 것이야 상관없어. 괜찮아요? 아, 끈타발만 단단히 묶으면 돼. 대형견인데다 묶여있어 답답해서일까. 평소 산책도 열심히 해온 보호자. 산책할까? 행여나 이웃들에게 피해가 될까 조심조심 나서는데요. 어, 천천히, 언터 천천히. 천천히. 왜 그래, 엄마 힘들어.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춰선 헌터. 왠지 분위기 심상치 않죠? 야, 헌터! 팽팽한 기싸움. 산책할 때마다 돌발 상황에 대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다니건만 개들한테는 또 왜 이렇게 격렬히 지저대는 건지. 야, 정말 못 말리겠네요. 기다려, 기다려, 헌터. 이리 와, 헌터. 물, 물 먹어, 가서. 헌터, 물 어딨어? 이제 좀 진정이 된 걸까요? 그런데 헌터에게도 사실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다는데요. 한 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그 개가 그렇게 헌터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 헌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헌터를 여기 물고 저기 물고 몇 군데를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와가지고. 그렇게 난 후부터는 개만 보면, 특히 하얀 개만 보면 얘가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미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르고 명령을 하고 어떻게 해도.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먼저 우리 헌터를 쳐다보고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짖는 상대 개를 향해 공격성을 보인 헌터. 그런데 발기질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헌터가 딱 돌아보면서 그 주인을 한번 여기를 이렇게. 결국 자신을 위한 방어였지만 사람을 물게 됐고 이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개를 잘 다루는 뭐 사냥꾼인데 뭐 20마리 넘게 개를 키우신대요. 갖고 애 아빠 그 친구 그 같은 동호회의 지인분들 그분들 소개로 사냥꾼. 네, 헌터를 데리러 왔었어요. 나름 강아지의 전문가 사냥개의 전문가들도 데려가라고 했는데 와서 얘 옆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와요. 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는 못 데려갈 수가 없다. 그냥 충고했어요 저희한테. 이 개 우리 헌터를 안락사 시키든지 개장수한테 팔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큰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게 많이 더 걱정이 되긴 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헌터는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잘못 물리면 죽어. 그러면 그냥 팔지. 팔아버리지. 그거 어떻게야. 남을 피해 줄 수는 없지. 그 옆에 부인양반들, 노인양반들이 산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헌터. 마을 이장님이 헌터네를 찾았습니다. 제 까만 게 얘보다도 무섭게 생겼죠. 예, 고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반응이 이러셔. 제가 키운 아기 때 딱 1개월 때부터 데려와서 요만할 때부터 키웠어요. 아니, 애기가 뭐요? 저것이 개가 만약에 풀어져갖고 사람을 문제진다 다 해줘야 돼. 그럼요. 어? 그게 알죠.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 아이고, 헌터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낯선 사람들 가까이 왔다고 지금 난리. 마을 주민들과 헌터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이런 사고만 없었으면 정말 든든한 저희 어떻게 보면 동반자라고도 우리 식구였죠, 식구. 헌터가 이렇게 포악해진 거는 저희 책임이잖아요. 저희가 환경도 이런 환경으로 왔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챙겨주고. 이제 이번 이런 그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헌터가 좀 달라지고 그래서 더 그렇게 주인한테 사랑받는 개로 다시 거듭났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냥 이제 제 개는 착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마을의 공포견으로 전락하고만 헌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뉴 페이스.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위기의 시골개 헌터를 위해 지금 출동합니다. Let's go. 과연 헌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다가 결전의 날. 비바람을 헤치고 머나먼 길을 달려온 설채현 전문가. 헌터라고 아세요? 헌터? 네, 그 여기에 좀 크고 까맣고 좀 무서운 게 있다고 하던데. 네네, 어떻게 가야 돼요? 그쪽 가려면? 해관 앞에. 네네네. 해관 앞에. 마을 해관 앞에서 그냥 쭉 조금 올라가면 돼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긍정 마인드 설 전문가. 상대가 헌터인데 오늘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나게 설치는 회사입니다.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TV에서 본 사람인데 아이들이 있는 대로 가서 상황이나 좀 설명도 좀 듣고 한번 볼게요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애가 멍이고요. 네. 저 뒤에 있는 애가 헌터 그죠? 어? 아니 웬일로 조용하죠? 네, 헌터 지금 조금 저 보니까 긴장했어요. 헌터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헌터 네. 자리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께서 자꾸 헌터 무섭다, 뭐 이렇게 사나운 애 이렇게 앞에 두냐 해가지고 바꾼 상태예요. 아. 그럼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세요, 두세요. 괜찮아. 침착하게 괜찮아. 헌터의 상태를 지켜보는 설 전문가. 뭐죠? 같이 고개를 돌리네요.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보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헌터와의 첫 만남 어떠셨어요? 우선 제가 상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우선은 생긴 건 무섭죠. 까매가지고 눈은 진짜 노랗고 막 으르렁거리고 저를 보면서 짖고 줄에 달려서 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 공격을 할 때 헌터의 모습을 보면 나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러면 난 가만히 있을게.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었고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네,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지켜볼까요? 네. 완전 멋쟁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고 해야 되니까 한번 앉아서 그러면은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의 꿈이 귀촌인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아버님이. 네. 그러면 지금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그리고 헌터, 몽이 네 식구예요. 이렇게 네 식구. 네. 애기들은 다 저희 도시에서 공부하고. 아, 우리가 모두 꿈꾸는 이렇게 귀촌을 하셨는데 지금 헌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기 시골이라 보니까 이 동 되게 동네에서 저 검은 개 자체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들 진돗개도 무슨 믹스개 언니도 전부 다 하얀 개를 키우시는데 그런 데다가 우리 현타가 덩치까지 크고 까만 데다가 눈이 노라니까 네. 이제 시골 지나다니시는 할머니들이 그 너무 무섭다고 왜 이렇게 무서운 개를 키우냐. 헌터의 문제도 문제지만 녀석의 비주얼도 한몫하긴 했는데요. 시커먼 개가 달려들고 지저대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제 막 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매일 보는 이웃에게조차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볼 때마다 지저대고 사납게 굴었던 걸까요? 이 케인코르소 이름의 뜻이 보호자와 농장의 수호자라는 뜻도 있어요. 가족과 농장의 수호자. 진짜 충성심이 좋아서 막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 쟤네들을 마피아견으로 키우기도 해요. 자기들 데리고 다니면서 경비견으로도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엄마 아빠도 지켜야 되고 우리 집도 지켜야 되니까 앞에 이렇게 지나다니실 때마다 막 짖으면 제가 느껴도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두꺼운 쇠줄이 끊어질 정도로 제어하기 힘들 때도 있었는데요. 그게 와이어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헌터 힘 때문에 이 어떤 와이어도 이걸 못 이기고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알려드릴 것까지는 안 돼. 지났으니까 할머니가 무서워갖고 어떤 때 막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기도 하셨다고 그 말까지. 내가 태어나서 사람한테 안 빌어봤는데 이놈 개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막 빌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나셔가지고 왜 내가 그 또한 사람은 물론 동네 개들한테도 공격성을 보이는 헌터. 이사 오기 전까진 문제가 없었다는데 갈수록 심해졌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사 와서부터 1년 전부터 이사 와서 어떤 개한테 그 하얀 개한테 세 번의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개에 대한 경계심이 사람도 사람인데 너무 심해져가지고 저번에 한번 산책하다가 그 개랑 싸움이 붙어서 그 주인을 문 적이 있거든요. 그 물리신 분 상처는 좀 어땠어요? 상처는 다행히 깊게 난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발을 빼셔가지고 겨울에 옷이 두꺼워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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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옷만 찢었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약간의 상처랑 옷만. 근데 뭐 사실 헌터 같은 아이들이 뭐 마음을 먹고 물면 우리가 피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의 다 이렇게 심하게 물려요. 저런 아이들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겠다. 저 사람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걔는 사람보다 대부분 빠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옷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헌터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고 문제점을 봐야겠지만 헌터도 조금 무섭거나 아니면 약간의 그런 내가 겁만 줘야겠다 내가 무서우니까 나한테 멀어지라고 겁만 줘야지 라는 식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안 되죠.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니까. 결국 그 사건 이후 동네 공포견으로 전락해버린 헌터. 부부의 근심도 날로 커졌었죠. 제가 듣기로는 뭐 아버님은 또 할머님들이 워낙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약간 헌터를 어디 보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안락사 얘기도. 근데 안락사는 저 수의사잖아요. 절대 안 시켜요. 정말 아파서 죽을 아이들, 얘가 더 살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아이들만 안락사 시키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에서 행동학적으로 정말 미친 아이들만 안락사하지 저희 수의사들 절대로 저렇게 멀쩡한 아이들을 안락사 시키지 않아요. 안락사 시킬 정도로 헌터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설채연 전문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구는 건지 그 이유가 뭘까요? 헌터가 되게 무섭게 으르렁거리고 짖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기본 심리 자체가.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네. 경계를 해야죠. 그렇죠. 경계를 하는 건데 이 경계적인 심리 자체가 헌터가 되게 공격적인 거라기보다는 얘도 무서워요.
지금 헌터도 되게 무서운 상태예요. 보면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자기도 놀라서 짖었어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도망가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하는 행동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귀가 이렇게. 네, 귀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요. 더 보면 머리가 몸 이렇게 되죠. 쭈구리처럼. 헌터가 생긴 게 무섭고 좀 등치가 커서 그렇지 사실은 조금 불안한 감정도 많고 소심하다. 네, 소심한 것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계속 낼름거리죠? 귀는 계속 뒤로 넘어가 있고. 눈치 보면서 멀리 엄마 뒤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엄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등치 큰 애가 지금은 엄마 지켜준다기보다는 엄마 뒤에 숨고 싶고 약간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두렵고 겁먹은 나머지 공격성을 보였던 헌터. 게다가 이사 오자마자 겪었던 자신을 향해 공격하던 동네 개와 그 주인을 물었던 그때의 기억은 녀석의 경계심과 두려움을 더욱 키웠고 그러니 누굴 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줄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헌터처럼 지금 줄에 묶여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영역을 지키려는 본능은 강해져요. 왜 그럴까요? 묶여 지내는 것도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우리가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나한테 위협이 다가오면 보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럼 무섭잖아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싸움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헌터처럼 그리고 사실 시골에 많은 강아지들이 줄에 이렇게 묶여 있게 되면 예. 뭔가 이 사람은 나한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도망을 못 가잖아요. 네. 다 알아요, 얘네들도. 내 영역이 이만큼이고 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꾸 다가오게 되면 도망을 못 가니까 공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헌터도 이 줄을 가지고 원을 크게 그리면 거기에 가까이 올수록 조금 더 좀 심한 반응 같은 것들을 당연히 더 보일 거고. 헌터를 위해 마당 넓은 시골집에서의 생활을 선택한 부부. 하지만 사고 이후 묶여 지내온 헌터. 그것이 또 문제를 키운 셈이 됐네요. 우리 헌터가 제일 시원한 공간, 쉴 수 있는. 저것도 너무 좁아요. 헌터는 그랬을 거예요, 진짜. 뭐 무료하죠. 온종일 줄에 묶여 좁은 공간에서 지내야만 했던 헌터. 그러다 낯선 인기척이 들리면 두려움에 지저대는 게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런 헌터가 남들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보호자. 그런 헌터를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던 초크체인. 줄을 당길 때마다 목에 자극을 줘서 통제하는 건데요. 이건 역시 문제를 키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반 가죽줄이나 일반 줄을 해놓으면 헌터가 충분히 뜯어내고 사고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줄을 썼지만 지금 그 줄이 헌터를 훨씬 더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였거든요. 초크체인을 쓰다 보니까 여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게 기도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이 있어요. 연골링들이 막 있고 거기다가 튜브를 씌워놓은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초크체인으로 자꾸 탁탁 되다 보면 이 연골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평생 기침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증상도 있는데 우선은 다른 걸 다 끊어먹으니까 그렇죠. 약간 고육지책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저것도 안 쓰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헌터와의 새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우선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헌터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헌터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상당히 저는 좋은 개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해요. 동물 행동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책이 정말 많아요. 강아지가 이상 행동을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강아지에게는 정상 행동인데 사람이 이상 행동으로 생각한다요. 분명히 나가서 다른 사람을 물었거나 이런 거는 잘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게 헌터의 잘못이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3세 아이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보호자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잘못을 하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헌터도 사람을 문 건 잘못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덜 미움을 살 수도 있었다. 우리가 관리적으로 하면 충분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랑 또 즐겁게 하고 우리 이웃분들,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헌터도 이 마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